안녕하세요. 천신 백마장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좀 봐드리려고 해요. 선우운숙님이 이혼하시고 좀 오랜 세월이 있다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셔서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올리셨나 봐요. 이분 두 분은 어떻게 됐던 간에 뭐가 끼어있거나 그렇진 않고요. 아마 이제 잘 사실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 선우운숙님도 남편의 지금 결혼하신 분이 4살이나 어리다 보니까 근데 이분은 어차피 선우운숙님 자체가 연하팔자예요. 연상팔자가 아니라. 그런데 잘 만나신 듯해요. 그리고 우리 이 아나운서라는 유영채님도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또 눈을 마주쳐주고 또 이분의 성품도 또 지식도 있지만 사람의 기분을 잘 맞춰주는 그런 걸 있어요. 왜냐면 우리 선우운숙님은 남자다우 이영아님은 굉장히 여성스럽게 생겼지만 전 남편에는 좀 너무 남자답고 여자를 보는 게 아니라 바깥에 외부에 술 뭐 여자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우리 이 영채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눈을 마주쳐주고 좀 귀를 기울여주는 분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잘 만나신 것 같고요. 서로 이제 뒤늦게 만나셨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영채라는 분도 또 이렇게 아픔을 조금 겪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뭐가 이렇게 충이 조금 살이 좀 껴있는 게 있어서 조금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서로 이런 두 분이 이렇게 만나시면서 아마 이렇게 대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굉장히 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배려하는 성품이다 보니까 이해심도 조금 또 많으신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두 분에서는 좀 잘 만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만났으니까 서로 간에 아픔도 서로 있으니 서로 보듬어가며 다듬어가며 이렇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선우운숙님은 어느 방송 매체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자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참 애절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분이라면 사랑을 많이 주실 것 같아요.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어떻게 보면 선우운숙님이 애기 같고 이분이 나이는 어리지만 오빠 같고 또 때로는 친구 같고 이런 거라서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좋은 부부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100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두 분 다 건강을 조금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두 분 다 사고수가 조금 있으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분 두 분 뒤늦게 만나셨으니까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